안녕하십니까. TCT AP 2021년 KCT 세션에 오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피지올로지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연자와 그리고 패널 선생님들을, 여러분의 패널 선생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션 전에 패널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을 도와주실 선생님은요, 고대 구로병원의 전병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삼성 서울병원의 임세용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그다음에 전남대병원의 김재홍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울성모병원의 이승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다음에 중앙대병원의 이성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일산의보의 박경진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랑 같이 모더레이터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미국에서 CRF에서 리서치 연구를 하고 계신 미츠야키 마스무라 선생님께서 저희랑 같이 세션의 모더레이터도 하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발표된 디파인 PCI의 결과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강의도 해주시는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the session, I would like to introduce Mr. Matsumura. He works for the CRF in New York. As you know, he is very famous for the analysis for the interventional coronary imaging. So he also participated in many beautiful studies like PROSPECT and DEFINE study also. And he has a very many published paper for the many interventional coronary imaging. So today he will give a he will share the his experience about the interventional coronary imaging, and then he will give a very unique comment for the physiology assessment. Hello, Michu. Hello.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be here. Yes. Nice meeting you. So I hope to please enjoy the this session, and then please give us the many beautiful comments for the physiology assessment. Yep, thank you. Yes. Okay. 그러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은 먼저 새 강의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디스커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Okay, I'm gonna start the session. Because time limitation, after three lectures, and then we have a discuss time for the each lectures. So I'm gonna introduce the first lecture. The first lecture is a physiological assessment to post PCI. Can you measure the post PCI FFR? 임도영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심혈관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도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Physiology Assessment for Post PCI, Can you measure Post PCI FF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좀 바꿔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pre-PCI 때 FFR 유용하게 사용하시나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왜? 디포나 페임, 페임프트 스터디에서 명확한 컷오프 밸류 값을 제시를 해줬고요. 리절트 역시 FFR 가이드드 PCI가 결과가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2011년도에 클래스 2A였던 것이 2014년도에 1A로 업그레이드되면서 현재까지도 PCI 디시전 메이킹의 골든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이 물음에는 뭐 이견이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하나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들, 포스트 PCR FFR 매주 꼭 하시나요? 이 질문에는 사실 반반으로 대답을 하실 것 같고요. 혹 여러 선생님들은 꼭이 포스트 PCR FFR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반문을 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사실 포스트 PCR FFR을 하게 되면, 프로셔 타임도 길어지고, 컨스트라스트 도즈, 플로로스코피 타임, DAP, 라디에이션 도즈가 증가를 하고요. 우리가 FFR을 리미테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데노신 역시 도즈나 듀레이션이 증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이 귀찮은 포스트 PCR FFR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4개 프로스펙티브, 4개 레트로스펙티브 총 8개의 스터디를 가지고 1300명의 페이션트를 가지고 메타 분석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각각 스터디에서 이제 데피니션된 로우 FFR과 하이 FFR로 나눠서 이벤트 레이트를 좀 봤고요. 로우 FFR 분에서 메이스, 데스가 이벤트 레이트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MI, 리피트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역시 로우 FFR 분에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스터디에서는 총 105개 스터디를 가지고 7,000명의 N수를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총 80%에 해당하는 군이 0.8에서 0.9의 컷오프 밸류 값을 얻었고요. 총 스터디에 50%에 해당하는 군이 0.90의 컷오프 밸류 값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컷오프 밸류 값 0.90을 가지고 이벤트 레이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리피트 PCR은 55% 정도 감소시켰고요. 메인은 30% 정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귀찮은 포스트 PCR FFR 왜 해야 될 것이냐? 결국 사전에 보여드렸던 프리 PCR FFR처럼 포스트 PCR FFR 역시 클리니컬 아웃컴 프레딕트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귀찮아도 꼭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컷오프 밸류 값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컷오프 밸류 값, 선생님들 리즈너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메타 분석이기 때문에 결국 각각의 스터디의 파퓰레이션이 다를 거고요. 아웃컴의 데피니션이 다를 거고, DES를 사용했냐, BMS를 사용했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어떤 배스이 포함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컷오프 밸류 0.90이 옵티말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FFR 가이드 PCR은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 때 이런 수치가 나오더라도 포스트 때 0.96, 거의 1에 가까운 수치, 드라마틱한 상황을 원하는데요. 사실 현실은 이제 프리 PCR의 컷오프 밸류 값인 0.80도 안 나오는 이런 값이 나오고 우리가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드라마틱한 상황을 항상 마주할 수 없을 것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컬플 리전이 미스를 됐다거나, 리전의 커버리가 불충분했다거나, 아니면 스텐트가 언더사이즈, 언더 익스펜션 됐다거나, 엣지에 다이섹션이 생겼다거나, 스테노시스가 실화하게 있다거나, 코로나리 베이지오 스파츔이 있다거나, 톨처스트 하다거나, 콜라테랄이 발달했다거나, 마요카디오 브리칭이 있다거나, 시그니피컨트한 드리프트, 말펑션 등 이제 프레셔 와이어의 이상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드라마틱한 어떤 PCR 값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PCR 후에 디셋 패턴하고 타겟 배슬이 마이오카디움을 얼마나 서플라이한지에 따라서도 우리가 FFR 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 FFR이라고 하는 것도 전체적인 이제 블러드 플로우의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컬플 리전을 해결했다 하더라도 이 디피스 디스가 남아있다고 하면 이 디피스 리전이 모더레이터건 12여건 상관없이 우리는 로우 포스트 PCR의 FFR 값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컬플 리전 이후에 디스가 없다 그러면 이 컬플 리전이 12여건 모더레이터건 상관없이 우리는 하이 포스트 PCR의 FFR 값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타겟 배슬이 마이오카드를 얼마만큼 서플라이한지가 왜 영향을 미치냐? 이거는 이제 프랙셔널 마이오카드 매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프랙셔널이라는 단어가 붙긴 했지만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마이오카드의 매스 개념이고요. 단지 이거를 수학적인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코로나의 CT와 함께 결합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리가 마이오카드를 얼마만큼 서플라이한지를 이제 수치화 시켰서 보여준 거고요. 결론은 선생님들 다 예상했듯이 레프트 메인이 가장 서플라이를 많이 할 것이고, 그다음에 LAD, 서크, ICS 순으로 서플라이 한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사실 여기가 아니더라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다이메타스테노시스하고 FFR 값이 미스매치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프랙셔널 마이오카디아 매스의 개념하고 MAD를 이용했더니 이 미스매치 되는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됐다는 거죠. 사실 MLD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이미징 스터디를 하지 않는 한 얻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프랙셔널 마이오카디아 매스 단독으로도 우리가 의미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이메탈 스테노시스 MLD를 가지고 FFR 값을 비교를 해봤더니 두 군에서 모두 마이오카디아 매스가 이제 크면 클수록 FFR 값은 낮아지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면, 이제 올메스의 컷오프 밸류 값이 0.84가 나왔는데, LAD와 넌 LAD의 값을 좀 나눠서 봤더니 LAD는 0.82, 넌 LAD는 0.88이라는 컷오프 밸류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여기서는 LAD, 넌 LAD를 나누긴 했지만 마이오카드의 매스가 높은 쪽에서 상대적으로 FFR 값이 떨어지겠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었고요. 이걸 실질적으로 코로나19에 적용시켜 보면, 뭐 노말 코로나19 때는 FFR 값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비슷한 시비어 리트를 가진 뭐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마이오카디아 매스가 높은 이 LAD 쪽에서 상대적으로 FFR가 좀 낮아질 것이고요. 이건 포스트 FFR에서 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타겟 패스들이 마이오카디아를 많이 먹여 살리면 살릴수록 뭐 상대적으로 FFR가 좀 떨어진다. 이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옵티마라는 컷오프 밸류가 없는 것도 알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원하는 컷오프 밸류 값이 안 나오는 건 알았지만, 그러면 우리 생각보다 낮은 이 로우 밸류 값은 어떻게 우리가 매니지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의 스트레티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뭐 당연히 포스트 PCI 때 높은 값이 나왔다는 것은 뭐 메디컬 팔로우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포스트 PCI 때 우리가 생각하는 로우 값이 나왔다는 거는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시그널 드리프트는 없었는지, 하이퍼레미안 충분했는지, 아코디언 없었는지, 메이저 스파짐은 없었는지. 만약 이게 충분하게 제외가 된다 그러면 풀백을 한번 해보자고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 세그먼트의 메이저 스텝업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스탠 커버리지가 불충분했거나 뭐 플락이 프로랩스 됐거나 스탠트가 언더 익스펜션 됐거나 엣지에 다이섹션이 생겼거나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걸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미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프로시저를 할지 말지를 좀 정해보면 될것 같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스탠트가 아닌 곳에서 우리가 메이저 스텝업이 나왔다, 결국 이건 디스가 있다는 걸뭐 의미하기 때문에, 포커라다 이 디스가 포커라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PCR을 조금 더 해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남은 티스가 디퓨저하다 이럴 때는 결국은 리스크하고 베네핏을 따져봐가지고 메디컬을 할지 뭐 PCI를 좀 고려를 할지 이렇게 스트레이트지를 좀 가면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앞서서 가장 계속 말씀드린 건 어떤 컷오프 밸류 값, 일정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얼마만큼 개선됐느냐, 이걸 한번 거기에 중점을 보자는 거죠. 그게 퍼센트 FFR 인크리스라는 개념이고요. 타겟 패스 페일리어를 가지고 컷오프 밸류를 봤더니 값으로 나온 건 0.84, 어떤 개선된 거를 봤더니 15% 정도 개선이 되면 컷오프 밸류가 되더라라는 것을 뭐 분포를 봤습니다. 그래서 0.84를 가지고 이벤트 레이트를 한번 봤고요. 0.84가 뭐 컷오프 밸류 0.84가 아니더라도 그안 나왔다 하더라도 15%가 개선이 됐냐 안 됐냐를 가지고 또 이벤트 레이트를 봤더니 두 이벤트 레이트가 비슷하다는 거죠. 뭐 결국 우리가 옵티마랑 컷오프 밸류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 얼마만큼 우리가 플로우가 개선됐는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서머리 좀 해드린다 그러면, 결국 포스트 PCI FFR라는 이유는 우리가 클리니컬 아웃컴을 프리딕트하는데 유지풀 뭐 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메타 분석에서 보여준 거는 로 포스트 PCI FFR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벤트하고 연관이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퍼센트 FFR 인크리스 컨셉을 좀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포스트 PCI FFR을 또 다른 옵션으로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리미테이션도 있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옵티마랑 컷오프 밸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될 거고요. 로우 FFR이 나왔다 그러면 이미징 모달리티하고 서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해야 되는 뭐 리미테이션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서 이번 세션의 주제였던 Can you measure post PCR FFR?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는 어떤 내포된 의미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프리 때 FFR을 유용하게 사용했듯이 포스트 때도 FFR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아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kay, I'm gonna move to second lecture. The second lecture is what is the best physiology assessment tool? FFR versus IFR versus QFR. 삼성서울병원의 박상만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상만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박상만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맡게 된 주제는 아래 이 세 가지 피지올로직 어세스먼트 중에 과연 무엇이 베스트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 값의 정확성, 범용성, 재현성 등을 포함한 다이그노스틱 퍼포먼스가 뛰어난 피지올로직 어세스먼트가 베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베이시브 인덱스는 non-invasive 테스트의 정확성 예측성의 진단적 한계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값이 FFR입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FFR은 협착 전후의 플로우가 하이퍼레미아를 했을 때 프레셔와 이제 비례적인 관계에 있고 그 비율로 이스케미아를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리 플로우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CFR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FR이 사용되는 이유는 FFR의 재현성, measurable variability가 작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이퍼레미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할 수 없느냐? 코로나리 플로우가 가장 많은 다이아스톨릭에서 저항이 가장 적다고 하는 웨이브 프리 피리오드에서의 협착 전후의 압력을 재는 것은 FFR 못지않은 진단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가 IFR이고요. IFR은 레스팅 스테이터스 상태에서의 값이며 여러 가지 하이퍼레미아의 컴플리케이션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값 자체로 의미가 있는 피지올로지 어세스먼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각각의 컷오프는 어떻게 되느냐? FFR은 아시는 것처럼 non-invasive 테스트와의 밸리데이션을 통해 0.75라는 값이 나왔는데 sensitivity를 improving하기 위해서 0.80으로 많은 ICT들이 그 유용성 0.80에 대한 유용성을 증명을 하였고 그래서 FFR에서 0.75와 0.80 사이의 그레이 존이 존재합니다. IFR은 FFR과의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FFR 값 0.80을 잘 서로게이팅하는 값을 찾았고 그 값이 IFR의 0.89입니다. 그래서 IFR에 있어서의 그레이 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non hyperemic pressure ratio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값들은 재는 타이밍, 대표되는 값에 따라서 여러 개의 표현으로 여러 개의 값으로 표현이 되는데 각각의 컷오프 밸류는 IFR과 프리딕션 했을 때 거의 코릴레이션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FFR과의 코릴레이션 어떠냐? 센시티비티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디스코던트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FFR, IFR 어떤 값이 더 정확한 값이냐에 대해서 IFR, FFR 모두 측정한 817 베슬의 포코를 5년간 비교를 해봤더니 IFR, FFR 값이 모두 낮은 군에서만 해저드 레이쇼가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디스코던트 그룹에서는 레퍼런스 둘 다 높은 값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FR, FFR 값이 모두 낮지 않으면 어떤 스트래티지로 디시전을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FFR, IFR 스트래티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FFR 같은 경우에는 페임 트라이얼에서 엔지오그래픽, 메디케이션에 비해 좋은 아웃컴을 보고하였고요. IFR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두 개의 트라이얼을 통해서 FFR이랑 비교를 했을 때 1-year clinical outcome이 non-inferior하다라는 데이터를 냈고요. 2019년 TCT에서 발표한 2년 follow-up 데이터를 보면 absolute difference가 1% 정도 차이 난다. diagnosis performance 비슷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 여러 연구를 토대로 ESC 가이드라인 뭐 아까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이 클래스 1A로 권고가 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의 대부분은 stable angina 환자에 있어서 이제 쌓은 데이터이고 non AMI non culture AMI acute 세팅에서는 그 값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R, FFR은 이제 잠깐 제쳐두고 QFR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No Pressure Wire, No Hypodynamic Agent, QFR을 대표하는 멘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QFR은 두 장의 엔지오그래픽 이미지를 3D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거기다가 조형대의 TIMI 프레임 카운터를 더하여 FFR 값을 계산하는 피지올로직 어세스먼트입니다. 상대적으로 FFR, IFR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보고하고 있고요. QFR 같은 경우에는 페이버 시리즈를 통해서 그 유용성을 증명하였습니다. 컨트라스트 QFR은 픽스드 QFR에 비해 심지어는 아데노신 QFR에 비해서도 더 넓은 AUC를 보고 하였습니다. 아마 이 부분으로 인해서 No Hyperemic Agent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을 것이 생각하고요. FFR과 밸리데이션 해봤더니 굉장히 코릴레이션 잘 되고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것들을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데이터 대부분은 스테이블 엔자이나 환자에 있어서 증명이 된 것이고 아직 환자의 다른 컨디션에 따른 결과는 제한적입니다. 가장 최근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599배수를 FFR과 QFR을 비교를 해본 결과인데요. 컨트라스트 QFR이 픽스드 QFR, 심지어는 non-hyperemic보다도 더 코릴레이션이 잘 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각각의 컨트라스트 QFR 스트레티지와 FFR 가이디드 스트레티지를 비교한 결과 2년 동안의 보고를 비교해본 결과 컨트라스 QFR 스트레티지가 해저드 레이셔가 조금 더 높게 예쁘게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양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non-culprit region에서의 QFR은 과연 그 신뢰성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이 남을 수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삼성 메디컬 센터의 IMR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non-culprit region 베슬과 스테이블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리전의 피지올로지 인덱스를 서로 비교한 연구가 보고되었는데요. 처음에 154베슬, 329베슬을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105베슬, 254베슬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리트로스펙티브 아날라이시스가 가능하다는 게 QFR의 큰 장점이다면 익스클루전 되는 양이 많다는 건 역시 QFR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각각의 클리니컬 프리젠테이션 안에서의 FFR과 QFR의 피지올로지 인덱스는 유의한 통계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 클리니컬 프리젠테이션 사이의 그 코이피션시도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앞서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QFR이 FFR만큼 다이그노스 퍼포먼스가 뛰어나다, 웬만한 것들은 다 증명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QFR은 분명히 매력적인 피지올로지 어세스먼트임에는 분명하지만 몇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SMC 데이터에서 보듯이 25.7%죠. 4분의 1 정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제 분석이 불가능하고 또 여러 환자 컨디션에 따른 결과 역시 정확하게 진단 그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리미테이션은 컨트라스 QFR 스트레티지를 통한 대규모 ICT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온고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은 제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있어서 QFR, 현재의 베스트 피지올로지 있어서의 QFR은 배제하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FFR, IFR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제가 앞서 AMI 어큐트 세팅에서의 FFR, IFR의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트라이얼인데요. AMI 환자에 있어서의 임팩트 릴레이 온리와 컴플릿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을 비교한 결과 컴플릿 리바스큘라리제이션 한 그룹에서 인시던스가 낮게 나타났다는 거죠.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특히 이스케믹 드리븐 리버스큘라리제이션까지 하면 해자드 레이쇼가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제 카디오제닉 샥이 아닌 환자에 있어서 AMI 환자는 CR을 하라가 2A의 강력한 에비던스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FFR, IFR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CR을 과연 어떤 스트레티지를 이용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엔지오그래픽 CR이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는 두 개의 트라이얼이 보고가 되었고요. FFR 가이디드 CR, 오케이, 좋다라는
보고 그 트라이얼 두 개가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럼 엔지오그래픽 FFR 가이드도 어떤 게 아이디얼한가에 대한 질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에서는 이미 증명이 됐죠. 페인 스터디 뭐 대규모 라지 뭐 스카 레지스트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FFR 가이드도 PCI가 엔지오그래픽보다 더 수피리언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들이 이미 증명이 돼 있는데, 그러면 어큐트 세팅인 넝컬프리에서도 똑같은 그 결과가 나올 것이냐, 아직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데이터이긴 한데, 삼성 메디컬 센터 IMR 레지스트리에서 그 non-culprit vessel과 stable ischemic vessel의 피지올로지 인덱스를 비교한 연구가 보고되었습니다. non-culprit vessel ACS에서의 STEMI와 non-STEMI 비율은 1:2였었고요. 결과를 보시면 AMI 전체 환자군 과 이제 컨트롤 그룹의 스테이블 이스키믹 하트 디지즈를 비교한 것에서 보면 연구 결과로 보면 넝컬프릿은 CFR, IMR, 레스팅 플로우, 하이퍼레밍 플로우에서 스테이블 이스키믹 하트 디지즈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컬프릿은 저희가 생각한 대로 CFR 낮았고요, IMR 높고, 그다음에 하이퍼레밍 플로우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MI 전체군에서는 스테이블 이스키믹 하트 디지즈의 피지올로직 인덱스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의 같은 데이터에서 각각의 피지올로직 어세스먼트에서의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에 따른 퍼포먼스 역시 피지올로직 인덱스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IFR 역시 AMI 넝컬프리에서 적용하는 데 크게 무리가 되진 않는다라는 결과고요. 그렇다면 STEMI처럼 헤모다이나믹 언스테이블한 상태에서의 넝컬프리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냐에 대한 이슈가 남는데요. 그러면 STEMI 세팅, 헤모다이나믹 언스테이블한 세팅에서는 도대체 심근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팍이 된 테리토리가 있으면은 임팍이 되지 않은 테리토리에서 그 카디아가 흡수 보상하고 하트 오르간의 이스케미아를 보상하기 위해서 하이퍼카이네이즈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코로나들이 레스팅 상태에서도 플로우가 계속 증가를 하죠.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 또한 다른 한 가지 이슈는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마이크로바스큘러의 바스콘스트럭션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이퍼레미아의 플로우가 줄어든다. 하이퍼레미아를 시켜도 이제 리스폰스가 블런팅 된다라는 두 가지 이슈가 컨선이 있고, 이두 가지 컨선으로 인해서 IFR, FFR의 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아는 값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실제로 2016년도 40명 스테미 환자에 있어서 컨트롤 그룹, 스테이블 엔자이나 그룹과 비교한 결과 CFR이 넝컬프릿이 유의하게 낮았고요. 하이퍼렘 플로우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IFR 빌리버들은 얘기를 하죠. 스테미 세팅에서의 하이퍼렘 리스폰스는 블런팅 된다. FFR은 넝컬프리 리전의 시비어리티를 언더에스티메이션 할수 있다. 못 믿는다라는 것을 IFR 빌리버들이 주장을 하는데, 반론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의 연구에서 AMI 전체 말고 스테미만 따로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스테미에서의 넝컬프릿 배슬의 CFR이 줄어드는 거 오케이, 알고 있다. 하지만 IMR은 컬프릿에서만 증가한다. 레스팅 플로우가 조금 줄어드는, 넝컬프릿에서 조금 많아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하이퍼레믹 플로우가 떨어지는 것은 통계적으로 전혀 증명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FFR 빌리버들은 CFR이 낮아지는 거 오케이, 하지만 CFR이 낮아지는 원인은 레스팅 플로우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CFR이 낮아지는 거다. 하이퍼렘 플로우가 감소하거나 IMR이 증가하기 때문에 CFR이 낮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레스팅 플로우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IFR은 넝컬프릿 리전의 시비어리티를 오버에스티메이션 할수 있다. IFR 믿을 수 없다라는 것 있고, 두 그룹이 지금 현재까지도 열심히 논쟁 중인데, 2020년에 요 관련한 리서치가 하나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런 언더에스티메이션, 오버에스티메이션이 논쟁하는 것만큼 다이나믹하게 변하지 않는다. 슬라이트 디크리즈, 인크리즈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논쟁을 하지 말고 다 어그리먼트하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앞서의 연구 결과를 따라서 토대로 IFR과 FFR이 넝컬프리 리전에 적용되는 거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 피졸로지 인덱스 차이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실제 적용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IFR의 두 트라이얼이죠. 큰 트라이얼에서 디퍼한 환자 2,130명을 비교 분석을 ACS와 스테이블 엔자이나로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되었는데 디퍼한 그룹에서의 IFR, FFR의 진단 퍼포먼스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전체 그룹에서의 피지올로직 그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에 따른 차이는 메이스 레이트가 ACS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 두 차이의 가장 큰 차이 그 기여도는 MI 레이트에서 차이가 좀 났었는데 실제로 다른 연구에서 ACS가 스테이블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에 비해 한 두 배 정도 높게 높은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다른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그럼 각각의 피졸로드 어세스먼트에서의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 차이는 어떠느냐? FFR에서 통계적으로 좀 유의한 메이스 레이트를 보이긴 하였지만 양 군간의 인터랙션 그 피졸로드 퍼포먼스 차이는 없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MI 레이트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라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피졸로 어세스 그 다이그노스틱 퍼포먼스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자 이제 제 발표에 이제 요약을 좀 드리자면 QFR은 extensive validation, clinical outcome이 조금 더 필요하다. 물론 매력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증명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FFR, IFR은 앞서 연구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그 스트레티지가 강력하게 레커멘데이션 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AML 환자의 non-culprit best에 대한 이슈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stable ischemic heart disease 환자에 비해서 시그니피컨트하게 다르지 않다. 두 스트레치지 다 acceptable하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진단 퍼포먼스 두 그 피졸로지 어세스먼트 사이의 진단적인 퍼포먼스는 이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what is the best? 뭐가 the best인가요? 그런 판단이 이제 그 여러분들께 맡기고 싶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61세 환자이고요. 안 좋은 리스크 팩터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BSA도 높았어요. 그다음에 하트 페일러가 막 진행을 해가지고 ARF까지 있던 환자로 ICMP 진단을 위해서 코로나리 CAG 의뢰된 환자입니다. EDP를 쟀더니 26 높았고요. 코로나리 엔젤을 찍었더니 프록시멀 LED에 한 60% 정도 스테노시스 썼습니다. ICMP 뭐 합당하죠. FFR 재봤습니다. 레스팅 PDP에 0.89. 여기까지만 보면 아 이제 이거는 리버스큘라리제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미전이었는데 니코란딜 ICS는 0.87 나왔습니다. 잘 맞았죠. 그랬더니 우리가 이게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MI 컬프리치였을까? 물론 하이퍼램 리스폰스가 블런팅 된 걸까? 확인해 보기 위해서 IMR을 쟀더니 IMR 그렇게 높지 않고 레스팅 플로우가 증가된 것이 보였습니다. 레스팅 플로우의 증가로 인한 그 레스팅 PDPA의 오버 에스티메이션이었죠. 아마 여기서 진단이 끝났으면 이 뒤에 값들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IFR은 레스팅 플로우를 대표하는 값도 아니고 FFR의 0.8을 서로게이팅하기 위한 그런 값일 뿐이다 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고, 우리 그 FFR하고 IFR하고 QFR에 대해서 정말 잘 비교해 주셨고 마지막 선생님의 정말 숨은 메시지도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Okay, we're gonna move to last lectures. The lecture title is Post-PCI IFR Assessment Insights from Define PCI Trial. Matsumura, please. I'd like to present Post-PCI IFR Assessment Insights from Define PCI Trial. So this is my disclosure. So the use of invasive physiological lesion assessment to guide coronary revascularization has been well established, and it's increasing in use of daily clinical practice. However, FFR after successful angiography guided PCI is rare performed even when FFR has been measured before PCI. Actually, the recurrent angina at 1 year after successful PCI occurs 20-30% of the cases.
This slide shows a meta-analysis for the post-PCI FFR. 7,470 patients in 105 studies in 1995 to 2015 were included in this meta-analysis. Post-PCI FFR value was 0.90 plus minus 0.04. And then majority of the cases had the between 0.85 to 19.5. However, still we can see the lowest post-PCI FFR value. This is more recent study for the post-PCI FFR values. The rate of the post-PCI FFR less than 0.80 occurs still 10 to 20% of the cases. This is a correlation for the low post-PCI FFR and adverse events. As you can see, the patient with post-PCI FFR value, low post-PCI FFR value less than 0.84 had significantly higher event rate compared to the patient with post-PCI FFR value greater than equal 0.84. Right figure shows the FFR post-stent registry. Green bar indicating the number of the patients. Red bar indicating the adverse event at 6 months follow-up. X-axis indicating the post-PCI FFR value. In the patient with post-PCI FFR greater than equal 0.96, the event rate was only 5%. Whereas, in the patients with post-PCI FFR less than equal 0.80, the event rate was 30% of the cases. In short, a significant invers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final FFR and adverse event during 6 months follow-up. This is also showing the correlation between low post-PCI FFR and resting PDPA and the target vessel failure. As you can see, the post-PCI FFR less than equal 0.85, the event rate was higher compared to the patient with post-PCI FFR greater than 0.85. Similarly, the resting PDP less than equal 0.94 less than 0.94 had a significantly higher event compared to the patient with post-PCI resting PDPA greater than 0.94. This slide shows the incremental prognostic value of post-PCI PDPA in outcome prediction. Significant increase occurs by adding the FFR model into the baseline clinical model and angiographic model. Additionally, inclusion of PDPA into the model led to further improvement, incremental improvement in outcome prediction. Okay, let's move to the DEFINE PCI trial. DEFINE PCI was a multicenter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in which pre-PCI IFR was obtained to confirm significant ischemia at pre-PCI, and blinded IFR and IFR pullback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rate of significant residual ischemia after angiographically successful PCI. Overall, 500 patients were enrolled. Among them, due to the patient instability or vessel drift, or waveform abnormalities, some cases were excluded in this study. At the end of the study, post-IFR available was 520 vessels in 467 patients. This slide shows a pre- and post-PCI IFR after angiographically successful PCI. As you can see, pre-PCI IFR value was 0.69 plus minus 0.22, which was improved to at post-PCI IFR, which was 0.93 plus minus 0.07. Majority of the cases improved from pre to the post-PCI IFR. Right here shows the pre distribution of pre and post-PCI IFR. So this is an important slide and summary of the post-PCI IFR. Among 467 patients with angiographically successful PCI and qualified IFR pullbacks,
24% of the patients had the post-PCI IFR less than equal 0.89, which means still ischemia physiologically. Among 24% residual ischemia, 82% of the lesions had the focal pattern, and the remaining 18% was the diffuse pattern. In this trial, focal lesion was defined as a step up of greater than equal 0.03 units in less than 50 millimeter segment. In other words, we may be able to improve 80% of the focal lesions to perform additional treatment. This slide shows the diffuse residual pressure gradient. The target vessel was LAD, and pre-PCI IFR was 0.86 at far distal. And then operator decided to put the stent into the mid LAD. After successful angiography guided PCI, operator performed the post-PCI IFR under the blinded fashion, and then which IFR was 0.84, still significant ischemia. However, this is a blinded by the operator. And then per protocol, they performed the IFR pullback, this white line indicating the stent segment plus distal 5 millimeter distal and proximal 5 millimeter proximal number one and number two. As you can see, the IFR pullback, clearly we can detect this is a diffuse pattern. This is a focal residual pressure gradient at the instant segment. Among the 93 vessels with focal disease, there are 146 segments that had a significant residual pressure gradient, either stent segment, proximal segment, or distal segment. If you see the IFR pullback, there is no significant step up in the distal segment as well as the proximal segment. However, we can see significant focal step up in the stent segment here. Actually, 1/3 of the focal regions had the occurred a significant step up in the stent segment. This is a focal residual pressure gradient at proximal to the stent. As you can see, the IFR pullback, distal segment, and stent segment don't have any significant focal step up. However, proximal segment had a significant focal step up. That means physiological miss occurred in 32% of focal regions proximally. This is a focal residual pressure gradient at the distal to stent segment. As you can see, the IFR pullback, stent segment, and proximal segment don't have any significant focal step up. However, distal segment had a significant focal step up. That means the physiological miss occurred in 30% of focal regions distally. In summary, simply, focal region occurred 30% in the stent segment, 30% in the proximal segment, and 30% in the distal segment in this trial. The incidence of an impaired post-PCI IFR was similar among the patients with post-PCI residual QCA diameter stenosis greater than equal 50% versus diameter stenosis less than 50%. Predictors of post-PCI IFR less than equal 0.89 were pre-PCI reference vessel diameter and region location in LAD. Post-PCI QCA diameter stenosis was not predictors of post-PCI impaired IFR. Also, we assessed the clinical events such as cardiac death, myocardial infarction, and target vessel revascularization at 1 year follow-up. Also, we perform post hoc analysis to determine if there is a target post PCI IFR value associated with improved outcomes. This is the identification of post PCI IFR target. Cutoff value for the post PCI IFR less than 0.95
and area under the curve was 0.74. This slide shows the Kaplan-Meier curve for the cardiac death, spontaneous myocardial infarction, or clinical driven target-based revascularization. As you can see, the patient post-PCI IFR less than 0.95 had a significantly higher event compared to the patient with post-PCI IFR greater than or equal 0.95. This is for the cardiac death or spontaneous myocardial infarction. As you can see, similarly, the patient with post-PCI IFR less than 0.95 had a significantly higher event compared to the patient with post-PCI IFR greater than or equal 0.95. This is more detail. So this was similar in both groups. However, spontaneous MI is significantly higher the patient with post-PCI IFR less than 0.95 compared to the patient with post-PCI IFR greater than equal 0.95. Multivariate Cox regression model for the cardiac death, spontaneous myocardial infarction, or clinical driven target-based revascularization was significant for the post-PCI IFR less than 0.95. So this is a final slide. In defined PCI trial, the correlation between residual stenosis by QCA and post-PCI IFR was poor. 24% of the cases had post-PCI IFR less than equal 0.89, and focal residual pressure gradient occurred 80% of the cases, and thus could be potentially treated with additional PCI. A post-PCI IFR greater than equal 0.95 was associated with less cardiac death, spontaneous myocardial infarction, or clinically driven target-based revascularization compared with a post-PCI IFR less than 0.95. The clinical effectiveness of IFR guidance to identify and eliminate post-PCI ischemia will be studied in the prospective randomized defined PCI GPS trial.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Okay, let's have a 10-minute discuss time for each lecture. 혹시 선생님들께서 우리 지금 강의하신 세 연재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코멘트나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첫 번째 연재에 대해서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시면 우리 임두영 선생님이 퍼스트 PCI FFR을 꼭 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kay, did you have any comment for the post lecture Mr. Im? He has a presentation about post PCI FFR. So any other comment? 네, 네 선생님, 박경진 선생님. 네. 예, 저 임정희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그 포스트 FFR라는 개념이 거의 저희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들으면서 많이 놀라웠고, 뭐 컷업 밸류는 없지만 아무튼 퍼스트 FFR 0.90이 남은 메이스를 30% 가까이 줄이고 뭐 한다고 선생님 발표를 하셨는데, 선생님 기관에서는 그러면 지금 퍼스트 FFR 루틴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그 레지드가 30% 이상이면은 그 퍼스트 스텐트를 다일레이션 할 때 여러 가지 뭐 벌룬이나 이런 것들 보호 인디케이션이 되듯이 혹시 선생님 뭐 컷업 밸류는 없다고 하지만 선생님들이 하고 나 스텐트, 인스텐트 쪽에 이렇게 좀 들벌어진 것 같아서 포스트 FFR을 했더니 요 수치 이상은 꼭 넘어야 됐다 뭐 그런 데이터를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는 건가요? 네. 일단 포스트 FFR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게 프리 때 조금 매저를 해보고 그걸 가지고 포스트 때 퀄플리즘을 해결 나서 좀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해보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요. 단순하게 이제 포스트 때만 가지고 이게 정말 잘 됐는지를 이제 우리가 뭐 좀 보기에는 아직까지 보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조금 쓰기는 그렇고요. 아까 앞서서 뭐 렉처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포컬 리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풀백을 해서 포컬 리전에서 점프업이 있다, 뭐 스텝업이 있다고 하는 거는 결국 거기가 뭐 스탠드가 좀덜 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엔시번을 조금 더 하는 경우는 있고요. 뭐 컷오프 밸류 말씀하셨지만 일단 디퓨즈 하다 그러면 저희는 어찌됐든 0.80을 좀 넘기려고 하고 있고요. 뭐 포컬 리전이었다 한다 그러면 한 0.90을 타겟팅해 가지고 뭐 프로시를 조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 질문이나 코멘트 계세요? 저도 한 가지 질문 있는데요. 네, 이승훈 선생님. 항상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긴 한데 디퓨즈한 리전에서 뭐 FFR, IFR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밸리데이션이 너무 강한 것 같고 한베슬의 멀티 텐덤 리전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델타 P를 적용해서 저희가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델타 P가 높은 분을 먼저 치료하고 난 다음에 포스트 FFR을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나와야 우리가 리저너블한 옵티말한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조금 그게 궁금하네요. 이게 결국은 이제 뭐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옵티말한 컷오프 밸류가 없다 보니 각각의 이제 기관에서의 그걸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디퓨즈하다 그러면 결국은 뭐 앞에서 박경희 선생님 말씀 주셨 그 질문했던 거랑 똑같이 대답하고 저희는 0.80을 좀 타겟팅해서 그뭐 치료를 조금 하려고 하고요. 포커하다 그러면 0.90을 좀 타겟팅해서 뭐 시술을 조금 종료하고자 합니다. 네, 이거는 아마 제가 마츠무라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Okay, in my question, we are very concerned for the which factors most influence the post-PCI FFR. Please comment for in your experience. Yeah, of course. Yeah, we don't have any great cutoff which value is good for the post-PCI FFR. Yeah, but of course, we have to improve. We have to get the higher value for the post-PCI FFR value. But most important, I think, is to identify this is a diffuse lesion or a focal lesion or a regular diffuse disease or a focal disease. If focal pattern we recognize after angiographic PCI, we have to do additional PCI more. And then we may be able to get post-PCI IFFR value. However, if we found the diffuse pattern, it's needed to consider this is due to the medication or PCI is better. Less risk compared to the medication. That's most important, I think. Thank you. One more. Which factor like lesion length or the diameter, stenosis, Okay. or which factors influence the most influence the post-PCI FFR? What do you think? In Lesion your length. Lesion length. data, lesion length. Yeah. Lesion length is a strong surrogate for the I think, yeah. yes.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게 우리 경험상으로도 이게 포스트 PCI FFR을 재보면 사실 그런 그 디퓨전 리전에서 포스트 PCI FFR이 잘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임종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트 FFR을 우리가 0.9나 0.85 이상으로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그때에서 이미징 가이던스를 어댑테이션 하는 것이 아마 또 다른 서제션 아닐까 싶어요. In the diffuse region, we can make a very we very difficult to make the post FFR like 0.85 to 0.9. So, and that at that time, I think the if we use the IBUS or the imaging modality, so we have to check the remainder region. And then we there have some significant lesion in there, so we put the
more strength in there, so we can make maybe we can make more the higher FFR, post PCR FFR. What do you think about? Yeah, as you said, of course, it's important to use the intravascular imaging to identify this is a good stent expansion or lumen, good lumen size, etc. But for the defined PCI trial, actually only 20% of the cases were used for the intravascular imaging. So probably 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or Japan should have much more data using the physiology assessment as well as the intravascular imaging. So I think, of course, LAD versus non-LAD, if compared to non-LAD, LAD had significantly diffused pattern. Of course, for such scenario, we have to use intravascular imaging to identify stent expansion, et cetera. So yeah, that's my opinion. Okay, thank you. Thank you for the comment. 두 번째 강의에 대한 우리 박상만 선생님이 IFR, QFR, FFR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박상만 선생님 강의에 대해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저 박상만 선생님 머리 스타일도 멋있고 강의도 잘 들었습니다. 광범위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믹스해서 이렇게 강의를 잘 해주셨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귀에 쏙쏙 안 들어와서 약간 좀 헷갈리긴 했는데요. 제가 느끼기엔 그 QFR의 가장 장점은 역시 non-invasive죠. 그리고 나머지 FFR나 IFR은 이제 invasive의 문제가 있긴 한데 저희가 그 필립스 장비에 그게 그 프로그램이 합류가 돼야 QFR을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 장비가 없어서 아직 프로그램이 없어서 경험이 없는데 이게 두 뷰로 찍어서 우리 QCR이 금방 그 매저하면은 금방 그 QFR에 대해 수치가 나오나요? 그래서 혹시 아까 삼성에서 FFR하고 QFR을 했더니 서로 뭐 동등한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혹시 QFR에도 혹시 그레이스케일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우리 뭐 미스매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보여 좀 궁금합니다. 일단 데이터 와이즈드로 말씀을 드리면 그 그레이존은 없고요. 이게 똑같이 그 QFR은 이제 FFR 0.80을 서로게이팅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QFR을 하면서의 그런 이슈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QFR을 재보진 않아가지고 그 이슈에 대한 질문은 임세영 선생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QFR을 재작년에 뭐 서피케이션을 좀 받았어요. 교육을 받고 받았는데 일단은 그 우리가 그 QC 하듯이 비슷합니다. QC 하는 거랑 비슷하고 일단은 그 컨트라스 QFR이라는 건 컨트라스가 그 내가 그 랜딩하는 프록시멀과 디스탈 지점에서 다이가 들어올 때 이렇게 이 프레임 카운트를 하고 디스탈에 나왔을 때 이럴 때를 다 카운트해서 하거든요. 비교적 FFR이랑 근사하고요. 일단 단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사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고가이고 그 프로그램을 내가 실행함으로 인해서 수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직 지금 신호류 기술 거기 이렇게 시민은 넣어놨고 작년에 아마 그 뭐 의료용은 아니고 약간 데이터가 모질라서 그 수가를 신설할 수 없다. 좀 더 큰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한번 해주겠다. 그래서 아마 올해 다시 제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QFR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건 서울대 하나 있고 그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구하면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이렇게 단기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고 정확하지만 이 각도가 특히 RCA 같은 경우는 LAO 40, 주로 LAO, RAO를 찍는데 이 시작점과 끝 지점이 이렇게 오버레이가 많이 돼서 이게 QC하기 어렵고 이런 경우가 아까 박상원 선생님이 발표하듯이 25%가 안 됐다는 게 이렇게 예를 들어 NGO를 하다가 아예 튜브가 좀 움직이거나 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제로 지점 못 찾아서 페일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이런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루틴을 가지고 하면 뭐 FFR만큼 그렇게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코멘트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혹시 마지막 강의에 대해서 우리 미추 선생님 강의에 대해서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 있으신 선생님들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because time limitation, we will get one or two more questions for the Michu's lectures. Any other comments for the last lectures? Okay, Michu. We already discussed the defined post PCI FFRs, so IFR. So they after the defined post PCI IFR, the investigator they strongly suggest the post PCI IFR value is a 0.95 is very helpful to predict the patient clinical outcome. So it is, I think the it is very difficult to make this kind of very high post IFR value. So I agree. Yes, the if we make this kind of the very high post IFR value, what we need, of course, we have to IVUS the imaging guided PCI like that. But can we need the other so method or like that? Yeah. Think vision. Yeah, think vision. Yeah, it's important, but actually, I agreed for the 0.95 is much high. I think it's difficult to get the 0.95 at the post PCI. So actually, so we will perform the prospective study defined GPS trial to identify 0.95 is good or not. So, and then we will get the very outcome for the patient is good or not. So, and then if we try to get the 0.95, of course, the best way is to use the intravascular imaging as well as the IFR pullback. And then, as I presented, focal pattern, we have to treat more and more. But if diffuse pattern, we have to think about because it's even we treat it, maybe we cannot get the good value at the post PCI IFR as we know. So anyway, we have to do the post PCI evaluation physiologically and then identify focal or diffuse and then need to think about more. That's the learn from the defined PCI trial. Good.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포스트 IFR도 0.95를 굉장히 레커멘드 하지만 이 0.95가 포스트 PCI FFR 0.9, 0.85 이상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다는 게 사실은 리얼 프랙티스에서 느낌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FFR 가이드도 많이 하시고 솔직히 여기 강의하시는 삼성이나 우리 임도영 선생님도 FFR도 하고 피지올로지도 하고 인트라바스큘러 이미징도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굉장히 좋은 아웃컴을 만든다고 하지만 결국은 포스트 PCI FFR을 이게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값을 만들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그 포스트 PCI FFR은 조금 더 많은 디스커션도 필요할 것 같고 조금 더 많은 데이터가 앞으로도 연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우리 디파인 GPS 트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 그런 트라이를 통해서 포스트
PCI 알파 값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예, 이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세션을 이제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Because time limitation, I'm gonna closing session. Finally, I'm very appreciate the join this session to Mr. Mitchu. Thank you very much. And I hope to see you again, all participants and whole panel and lecturer and also Mitchu. We hope to see you again in another meeting with a mask. Yeah. Thank you so much for the discussion. Okay. Then. Yeah. Okay. See you.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 Thank you. See you.